지금 내가 정말 애창하고 싶은데 간증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는 내가 될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삶. 내가 아니까. 내 실력, 내 사람됨, 내 모든 환경, 여건 따졌을 때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그거는 내가 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. 이 찬송에는 딱 맞아 맞아 맞아. 난 도무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지. 꽤 오래전에 이제 독일의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. 근데 그때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어. 혼자서 그냥 오늘 내 생일인데 그랬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내 생일인 걸 아셨어요. 그리고 깜짝 이제 파티를 해준 거야. 집회 다 끝나고 했는데 불딱 끄더니 케이크 들고 올라오더라고, 강대상으로.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이제 강사로 왔었었는데 이제 특송해 준다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준다고 부른 찬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. 그래서 그게 생일 축하 노래하고는 좀안 어울리잖아. 이 쓸데없는 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. 그랬더니 그 강사가 참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. 목사님 죄송합니다. 그러더니 이게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라고.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가사를 조금 바꾼대.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. 그래서 다 웃었어. 진짜 그날 또 소름 끼치더라고. 맞네. 내가 나를 아는데.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.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.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데없는 자왜 구속하 참입니다. 그만하자. 참 좋아요.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.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,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. 진짜 알거든.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지금도 뭐 어려운 일들 있죠.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겁나지는 않아. 뭐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.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. 그 찬송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평생.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의 앞길 인도해주시고 믿으니까. 그래서 뭐이 가사가 그냥 내 고백이에요. 난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은혜지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.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말을 그날 나눠요. 그래서 이 찬송 참 좋지. 또 보.
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.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.